안녕하세요. 박관양군입니다. 지난번에 리비에라 훔볼트 스테 소개에 이어서 로드 소개입니다. 리비에라는 신생 브랜드이기 때문에 저는 로드 하나 정도가 올 줄 알았는데 세 가지 모델이나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세 가지 모두 각기 다른 스펙으로 구분된 녀석들이었습니다. 살짝 만져보니까 요놈들은 이제부터가 메인 시즌이구나 할 정도로 만만치 않은 휨새를 지니고 있더군요. 자, 이제 10월부터 본 시즌을 앞두고 있는 리비에라의 삼형제를 소개합니다. 풀네임은 리비에라 훔볼트 아에르 TT라는 녀석이고요. 길이와 스펙이 다른 1402, 1502, 1702 모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스펙을 기반으로 자세히 살펴보자면 블랭크는 40톤 카본을 베이스로 하고 우본 K1 원단 보강으로 동급 기준 경량화 그리고 강성을 유지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에 티탄톱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티탄톱을 사용하면 앞솔림이 좀 있기 마련인데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밸런스를 잘 잡았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가이드는 후지의 알코나이트 링을 채택하고 있네요. 뭐 사실 두 종류에는 이 정도면 충분하죠. 릴시트는 YT30이라는 카본 릴시트를 사용하는데요. 초경량이고 블랭크 노출 타입이라서 많은 정보를 전달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립 부분은 에바 소재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도 각을 세우면서 손의 밀착력을 높여서 손의 피로를 줄여줄 걸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센터컷이다 보니 조인트 부분이 중요한데요. 연결 부위 공차를 최대한 줄여서 밀착력이 매우 좋고 원피스와 같은 액션을 유지하는 데 신경을 많이 쓰셨다고 합니다. 자, 그 외에 어떤 부분을 신경 쓰셨는지 이 제품의 개발자분의 통화를 들어보실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승희 장군.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럼 로드 얘기 한번 해볼 텐데요. 네네네. 로드 잘 받아봤고요. 이 제품 처음 만났을 때 가장 큰 특징으로는 네. 센터컷으로 제작돼서 굉장히 짧게 휴대성을 중시하셨던데. 네, 맞습니다. 혹시 뭐 이유가 있을까요? 저도 이제 쏘가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베스 낚시하고 그래서 이제 바다 낚시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원피스 로드의 장점을 되게 많이 알고 있죠. 저도 네. 이제 많이 오랫동안 써봤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기획을 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의 의견을 다 무시하고 네. 그냥 제가 저렴한 것도 원피스 같이 이렇게 긴 걸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톱피스에 관련된 부분에 또 휴대성이라는 걸 정말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년에 저희가 또 생산할 그 상품이 또 있거든요. 네네. 거기는 말 그대로 원피스도 있고요. 그거 지금 기획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고려를 했다고 보시면 이해를 해주시면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뭐 물론 휴대성이냐 아니면 감도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공차에 대한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기도 해요. 투피스지만 원피스에 가깝게 만든다고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네. 그 저는 기획을 하는 사람이지만 로드를 또 개발을 해내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거든요. 네. 그거를 샘플을 만들고 작업을 하는 과정에 그 개발자하고 상의할 때 간격이 많이 떨어질수록 감도가 떨어지는 건 거의 확실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줄여달라 하는 요청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지금 이 세 가지 모델이 있던데 1402, 1502, 1702 네. 이렇게 세 가지 네. 모델이 있던데 살짝 만져보니까 초반 시즌 살짝 지나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 10월부터가 이 로드로는 본격적인 시즌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예예예. 예, 예. 예, 그래서 쭈꾸미보다는 갑오징어 쪽에 좀 더 맞춰져 있는 느낌이었는데 아, 저희 의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 예. 제가 기획한 거 뭐 1402, 1502, 1702가 7대3, 8대2, 9대1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추부하가 굉장히 커요. 그러다 네. 보니까 로드는 로드가 다 경질이에요. 네. 이 의도는 이제 다른 것보다 쭈꾸미 시즌보다 갑오징어 시즌이 좀 더 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이제 염두에 두고 진행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쭈꾸미 쪽보다는 갑오징어 쪽에 좀 맞춰져 있는 상품인 거는 거의 확실합니다. 네. 네. 그런데 이걸 보시면 1415인데 중간에 16이 하나 비어 있을 겁니다. 네네. 그 16은 이제 저희가 6대4나 5대5 정도를 지금 상품을 기획하고 있어요. 내년 네. 출시할 걸로. 왜냐면 시장에도 이렇게 하다 보면 연질 로드를 상당히 또 선호하시는 소비자분들이 갑오징어를 하시더라도 네네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제법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네. 예,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일부러 하나를 빼고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갑자기 너무 많은 스펙을 팍 내놨을 때 저도 부담스럽고요, 사실은. 아니요. 아니 뭐 지금 로드들도 이제부터 좀 9월 말부터 재밌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되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네네. 일단 제가 좀 더 만져보는 걸로 하고 AS 정책은 네.
제가 2019년도에요. 처음으로 NS가 무상보증이라는 걸 시작을 했어요. 아, 예. 그걸 이제 기획을 해서 진행을 시킨 게 저거든요. 네네. 무상보증은 뭐, 기간 없이 1번이든 2번이든 한절번에 한해서는 무상보증 똑같은 적용을 할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안에, 제 사무실에 수리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 만들어 놨어요.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가이드 수리라든지 시트 네. 수리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저도 다 예전에 다 했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무상으로 아무 때나 상관없이 무상으로 할 수 있게끔 진행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영상을 잘 만들어가지고 잘 올려보도록 예, 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네. 자, 들으신 대로 내년에 출시될 1602 모델에 대해서 기대하실 분들도 많겠네요. 저도 벌써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오늘 보여드릴 각 모델별 휨새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메탈 팁들은 대부분 9:1인 경우가 많은데요. 그만큼 글라스 솔리드만큼 섬세한 봉돌 운영보다 좀 더 무겁고 수심이 있는 곳에서 효과적이기 마련이죠. 초반에 20m 미만의 쭈꾸미 낚시와 갑오징어 낚시는 수심부터가 다르죠. 얕은 곳도 가끔 갑니다만 대부분 연근해라고 해도 30m권을 자주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수심이라도 날이 추워질수록 물이 새거나 혹은 바람이 세서 무거운 봉돌을 운영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죠. 그리고 그 시기가 지나면 소위 심해갑이라고 불리는 남쪽 먼바다와 제주도권 낚시를 하게 됩니다. 그 세 가지를 담당하는 것이 바로 이 삼형제네요. 초반에 연근에는 1402, 그리고 물이 세지거나 봉돌이 무거워지면 1502, 그리고 80m권의 겨울 갑오징어는 1702 등에 맞게 될 듯 한데요. 조사님들이 이 세대를 모두 챙기기는 어려우니 내가 주로 가는 포인트 혹은 상황들을 고려해서 필요한 녀석으로 데려가시면 될 듯 합니다. 자, 세 가지 모델들을 모두 살펴보셨는데요. 뭘 이렇게 세 가지나 만들었어?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갑오징어 낚시가 그만큼 만만하지 않고 재미있다는 뜻이겠죠. 골프도 그렇지만 모든 쉬움엔 재미가 없고 조금 어려워야 재밌더라고요. 세 녀석을 다 살 순 없으니 필요한 녀석을 잘 만나시기 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연근에서 쓸만한 섬세한 로드가 있으시다면 혹은 쭈갑대 정도가 있으시다면 이제 갑오징어만을 공략하기 위한 그런 로드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고려해볼 만한 그런 제품인 듯 합니다. 자, 리비에라 홈볼트 아에르 TT 보여드리는 것은 이 정도로 하고 또 이 녀석과 함께 신나게 조행해보고 사용기도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